종목 전략 더 자세히 챙겨볼게요.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상승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로 꼽았던 산업이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이 양자 과학 기술인데 이 중에 이 양자 기술 쪽에 오늘 좀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네, 3천억 규모의 그 R&D 사업을 예타 면제를 하겠다는 그 소식에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현재 마련이 되고 있죠. 자, 그럼 보안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업체들이 또 그 이슈를 타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 엑스게이트라는 이 종목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선에 잘 맞고 저항선하고 지선하고 잘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또 살펴보면서 매수점은 또 있는지 그리고 저항선은 어디쯤에 위치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 그러면 알아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고요. 보안 관련 업체인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점하고 매도점도 한번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고점들을 보시면 동그라미 친 그 저항선들을 그대로 연결이 된 라인들이 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위에서도 파란색 저항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저항선도 보이실 거고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를 한번 보면서 어디쯤에서 또 매수를 한번 잡아볼 만한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는 지금 21%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갭으로 올라선 게 아주 큰 특징이죠. 자, 갭으로 올라선다는 얘기는 나중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찍으면 다시 또 크게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또 받아들이셔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에서 갭으로 올라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위에 있는 바로 있는 저항선은 5,000원이고 지금 현재 따라 들어가시기엔 좀 위험한 상황인 게 제 밑에서 갭을 하나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 갭이 뭐냐면 그 중간에 이 일봉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에 위로 점프를 했다는 뜻이죠.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갭을 만들어진 적이 없고요. 갭을 만들었어도 다시 이렇게 메꾸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그 이슈 종목으로 나오면서 엑스게이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자, 밑으로 더 내려온다면 3,800원대 라인, 3,900원에서 3,800원 라인까지 내려와서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을 찍으면서 갭을 메꿨을 때 그때서야 한번 매수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엑스게이트는 적정한 가격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보니까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 위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추격 매수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기술 관련해서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네, 저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 광계측과 광센서 이런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자,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지지선 라인들이 이제 좀 있으면 올 것 같고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냐면 이쪽 고점 라인, 여기 동그라미 친 고점 라인과 요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되는 요런 라인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구간은 이 밑에 있는 동그라미 친 구간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격이 3,700원이라고 지금 딱 찍고 올라와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엑스게이트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갭이 하나 발생이 됐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밑에 하나 갭이 하나 지금 존재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지선 라인에서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 8,600원서부터 8,500원까지 요 라인들을 지지선을 찍으면 갭이 메꿔지는 상황이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전체적인 그림 6월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 역회된 숄더 아래 머리를 만들고 지금 오른쪽 어깨 구간이기 때문에 3,600원에서 3,500원이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실 걸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5 프로 살펴봤습니다. 8,600원 선에서 8,500원 선, 이 정도 가격 라인에서 지지 흐름을 좀 형성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방산인데요. 방산을 꼽으신 네. 이유는요? 제가 방산을 워낙 좋아하기도 네, 하고요. 몇 번 많이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I3 시스템이나 현대로템이나 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또 지지선이 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요 나중에 올라갈 때 한번 수익을 많이 만끽하시라고 한번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언급하셨던 종목군들이기도 네. 해서 네, 맞습니다. 점검 차원에서 또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I3 시스템을 저번에 한번 가지고 나왔죠. 이 방산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LIG 넥스원에 들어가는 그 유도 로켓이 있습니다. 자, 그 유도 로켓에 들어가는 영상 센서를 만드는 I3 시스템도 제가 저번에 가져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를 그날 일봉 라인에서 체결이 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 매수 타점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하겠죠. 아, 네. 자, 여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쪽에서도 저항 라인, 저항 역할을 했던 그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었는데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 그런 그림이 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계속 찍으면서 내려오면서 또 한 번에 더 큰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저점하고 이어진 라인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31,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한번 내려오면 매수 타점으로 여러분들 삼으셔서 대응할 수 있는 라인들이 오고 있으니까 31,000원에서 30,000원까지는 한번 매수를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I3 시스템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조금의 조정이 나올 때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I3 네. 시스템이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떨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루마니아에도 1조 3천억이 또 수출이 됐잖아요. 네. 전 세계 자주포 물량을 55%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55%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K2 탱크와 K9 자주포를 겉모습만 보시면 비슷하지만 틀린 점이 있죠. K2, 현대로템의 K2 탱크는 직사각이고 전장을 누비면서 수백 미터에서 2km 안에서 교전을 치르는 그런 무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곡사각이죠. 40km 넘어가는 산을 넘어서 적진지를 격파를 하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그림을 또 그리고 있는지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고점 라인들을 계속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던 그런 그림인데 그 라인을 이제 뚫고 올라갔었죠. 예. 저번에 8월 5일 날도 급락에 한번 내려왔었지만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들, 요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그 라인을 또 지지를 하고 올라선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현재로 그림으로만 보면 M자형 차트인데 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점 라인에서 내려와서 다시 또 치고 올라와서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현재 내려온 그림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될 경우에 W자 그림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단순히 크게 M자를 그린다면 요 라인에서 이렇게 둥글게 M자를 그리지 않았을 거고요. 그럼 M자 둥글게요? 네. 여기서 급하게 내려온 게 아니라 네. 여기 위에서처럼 7월 29일처럼 급하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이 저항선을 찍고 일봉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옆으로 기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그림을 봤을 때 예.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W자 반등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들 좀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27만 1000원 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고 오늘 저점 라인서부터 27만 1000원 라인까지는 매수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자로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가 31만 8000원 되는 라인이니까 저 라인까지는 충분히 또 W자를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차트상 모습으로는 M자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기대해 볼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에 하락이 나왔을 때 급격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이런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모색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주태영 파트너는 판단을 한 거고요. 가격 라인 설정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방산주까지 훑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랜만에 대왕고래 또 테마 이쪽이 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임종윤 앵커께서 잊을만 하면 다시 한 번씩 떠오르는 네, 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살펴볼게요. 네. 자, 대한고래 관련주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또 매수점으로 많이 삼으셔서 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가스 관련주하고 대한거래 관련주하고 이렇게 지금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또 다시 진격해 들어가면서 쿠르스크 지역을 지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스관이 지금 두 개가 유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관 중에 하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아주 큰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만약에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유럽으로 지나는 그 관을 폭발을 시킨다면 아주 큰 카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 유럽에서 천연가스 선물 지수가 20%가 또 폭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우리 한국 가스공사도 같이 올라가던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으니까 대한고래 관련주들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 또 하나로 또 같이 볼 수 있는 그 종목이 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한국가스공사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기존의 아래에서부터 히스토리를 먼저 볼게요. 이쪽 라인에서는 저항선을 삼다가 이렇게 삼각수령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밑에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이럴 때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온 그림까지도 제가 또 한번 알려드렸었고요. 자,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역회된 숄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살짝 제가 지워서 보여드리면 밑으로 내려와서 W자,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한번 반등이 나오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테슬라 차트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역회된 숄더로 8라인을 만들어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그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한국가스공사가 가지고 나오면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찍고 올라갈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림은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들을 여러분들 매수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자, 46,500원서부터 45,500원까지는 한번 매수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55,000원의 저항선이 지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55,000원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65,000원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대한거래 관련주들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특히 한국가스공사를 또 특별히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이렇게 매수 대응하시는 그런 전술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한 곳 좀 더 보고 싶은데요. 네네. 예.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주관사가 이제 선정이 된다는 소식에 또 한 번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매수 타점으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좀 더 그래프를 줄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삼각수령 구간에서 뚫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쪽 라인들, 저점 라인 구간들과 그대로 이쪽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된 라인을 또 한 번 저항선 삼아서 밑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들을 보시면 요 라인들을 또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8월 5일날 또 금당이 나왔을 때도 그 라인을 딱 지지를 하고 올라간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일봉 이 구간은 밑에 좀 더 조정이 나와야 매수점으로 삼으시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W자로 찍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 라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란색 지지선 라인이 48,500원서부터 47,500원 정도 라인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 보이시죠? 동그라미 친 저항선. 요 라인들을 찍으러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참으셔서 밑에 내려왔을 때 그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보신다면 조금 더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밑에 라인이 있으니까 라인이 오시면 한번 매수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죠. 네. 대한고래 관련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출연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언급하셨던 종목 기업이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화요일 날 매수드렸던 에머리지라는 네. 종목입니다. 아, 제가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를 말씀을 드릴 때 대마 합법화 발언을 해리스 부통령이 그거를 밀고 있는 그런 걸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대마초 합법화 발언 그리고 낙태권 요 두 가지가 지금 그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공략주로 매수를 드렸죠. 자,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마초 재배와 그리고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어떤 위치에서 또 매수를 드렸는지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드렸던 구간은 요 원래 빨간색 구간에서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요 한 번 더 매수 지지선을 찍어서 요 라인을 안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관련주로 또 매수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날이었죠. 요날 8월 20일 날 화요일 날 제가 1870원서부터 1830원까지 매수를 드렸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간다면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는 W자로 반등할 수 있는 그래프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매수를 드릴 때 W자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그런 종목이죠. 자, 위로 올라갔을 때 고점 기준으로 30.6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상승 30.60%에 나왔고요. 화요일 날 매수를 드리고 수요일 날 갭상이 나오면서 위로 치고 올라갔다가 상한가를 딱 한 틱 안 찍고 떨어진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수익들도 한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도 다시 매수점이 왔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또 큰 그림으로 W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못 털었던 분들이 계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나중에 수익 볼 때 한번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점 기준으로 30% 정도의 상승이 하루 만에 시현이 됐던 종목인데 사실 지금 보면 수일장에 그러한 캔들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네네. 궁금해하셔서 오늘 공략주 살펴보실 때 그런 관점을 좀 세심하게 맞습니다.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의 공략주는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익숙해요. 네, 오성 첨단 소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또 등락이 많이 나왔고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이제 대마 관련주로 엮이면서 크게 또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고요. 네. 저점에서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계속 옆으로 키면서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히스토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히스토리냐면 이런 삼각수령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게 또 동일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각수령 구간을 나중에 만들 때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이때도 또 매수를 못 잡으셨다면 위로 올라왔을 때도 눌림목 자리에서도 충분히 또 매수를 또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오성 첨단 소재는 8월 5일 날 이 밑에 연두색 지선까지 찍고 올라간 그런 그림이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위에 고점에서 내려오고 나서 자, 그리고 그저께 저항선,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내려온 모습이죠. 자, 이게 제가 에머리지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머리지를 또 공략주로 드렸었는데 오늘 공략주 오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고점에서
내려와서 이날이 언제냐면요. 8월 12일 날 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지지선을 찍고 위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 저항선까지 올라간 후에 다시 내려와서 지금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연두색 지지선을 다시 한번 찍은 시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반등이 나오면 W자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아침에는 참 매수 잡기가 좋은 가격대였는데 지금 한 3.6% 정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시 내려온다면 저는 2350원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2350원서부터 2250원까지 한번 매수 타점으로 여기서 대응을 하시고 위에 올라가면 연두색 저항선 라인 오늘 어제 엊그저께 찍은 수치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2780원 되는 라인이니까요. 저 라인을 오면 50%는 매도를 하시고 위로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 나머지 물량을 또 홀딩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술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태영 파트너의 오늘의 선택은 오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주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시각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편집국장 이정훈의 시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